어쨌든 점수를 높게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뭐가 돼야 되냐면 당연히 문제풀이를 잘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풀이를 잘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뭘 잘해야 되냐면 해석이 잘 돼야 문제풀이를 잘하는 거잖아. 알겠어? 근데 해석을 잘하려면 내가 이제 시간대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거야. 해석이 잘 되려면 첫 번째 단어도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구문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해석이 되는 거야. 그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 선생님 아직까지 신문을 보는 사람이거든. 전자매체로 신문 보기도 하는데 난 종이신문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종이신문을 선생님이 이제 집이 대치동이랑 아주 가까이 사니까 아침에 신문지를 받으면 신문에 그 학원 광고지가 엄청 들어와. 근데 여기 중계동 너희들도 학원 광고지 아마 많이 봤을 텐데 학원 광고지가 잘 봐. 고등학교를 고3 N수 클래스랑 고12 내신 클래스랑 오케이? 나누고 있는 거의 모든 학원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 보이지? 이게 뭐냐면 영어로 치면 고12 때는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점인 거야. 한마디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영상을 보는 고1인 잘 들어야 돼. 고12 때 이거를 잘 해놔야 고3들은 고3이 됐을 때 해야 될 문제풀이에 이게 못해서 이게 걸리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아주 간단해. 고12는 해석, 고3은 문제풀이 기술.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이 고12 아이들을 위한 응원 영상이란 말이야. 어? 그럼 고12 애들이 이번에 6월 모의평가를 시험을 본다면 걔네들은 알량한 문제풀이 기술로 고12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건 체계적인 학습에서 내가 지금 체계적이라는 말을 했어. 체계적인 학습에서 걔네들은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알았어? 설사 어느 학원에서 고12 대상으로 문제풀이 기술에 대한 내용을 가리켜서 순간적으로 점수를 올리는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자신이 고12 학생이라면 정말 베이직한 해석의 토대 그걸로 6평을 6월 모의평가 고12를 치르려고 해야 될 거야. 그게 고12 애들한테 우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야. 알겠어?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고12 애들은 이 영상을 보는 고12 애들은 고12 대상으로 하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영어를 좀만 잘해도 뭐 만점이 나오고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안 틀리고 이러니까 아 모의고사 성적은 뭐 늘 잘 나온다 이런 건방을 떨어. 근데 그런 애들이 고12 때 그렇게 고12 잘 들어야 돼 건방을 떨다가 고3 올라와서 고3 때 첫 번째 평가원 6평을 딱 치면 고2 때 받았던 모의고사하고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점수가 폭락을 해. 폭락 안 하게 해야 되는데 고12 때 점수가 고3 6월 평가 딱 치면 점수가 폭락한다고. 그건 왜 그러냐면 고3 문제는 단순히 해석만 해서 문제 풀리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 문제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거든. 글의 흐름, 전체 흐름, 빈칸 이런 거 말이야. 그러니까 고3이라면 빈칸의 위치에 따라 문제 푸는 이런 걸 하겠지만 고1이었다면 빈칸을 다 해석해서 정면 승부 걸어서 해석이 안 되는 거 없이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해야지 되는 거야. 고1이라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이 영상을 지금 찍으면서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가슴이 울컥하는 어떤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 얘기를 좀 내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연들이 올라와. 그 게시판에. 사연들이 어떻게 게시판에 올라오냐면 고1, 2, 3때 공부를 잘 못했고 군대 갔다 와서 나이가 한 26 정도, 7 정도 됐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합니다. 킹콩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영어를 하나도 못합니다. 어떤 과목부터 들어야 될까요? 무슨 교재와 강좌를 들어야 될까요? 이런 커리큘럼이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 고1이 너희들 잘 생각해. 걔가 잘 들어. 걔가 올해 수능을 보겠다고 딱 결정을 한다고 해도 잘 들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무조건 이거를 먼저 하고 나서 이거를 해야지 되는 거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내 얘기는 이거를 하는 데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파란색. 본인의 노력과 시간. 하지만 고3이 돼서 문제풀이,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 이거는 강사의 노하우, 선생님들의 기술력, 노하우에 대한 게 없으면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고3 수업이에요. 알겠니? 따라서 이건 짜릿하지. 왜냐하면 탁 하면 문제 풀리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만약 이제 고3인데 자기가 이제 N수생인데 성적이 많이 안 좋다.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한테 반드시 하고 싶은 건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 19+9 모의고사 강의. 이거는 전부 다 여기다 해당하니까 그건 절대 보지 말고 배운 걸 적용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고1, 2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지. 무조건 버티컬 리딩. 그냥 구문 독해. 알았어?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 시점인 거야. 정말 탄탄하게. 정말 탄탄해. 내가 지금 영상 초반에 이거 지금 현장에 고3 애들 대상으로 영상 찍는다고 얘기했잖아. 고3 애들 니네 대답해봐. 나한테 문제풀이 기술과 이 문제는 저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푼다라는 걸 선생님 수업은 딱 들었을 땐 이해를 했고 그리고 문제를 딱 풀려고 시도했는데 막상 그 문제 자체가 해석이 안 돼서 선생님한테 배운 게 적용이 안 되는 적 진짜 많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 언제 때 해야 되겠어? 대답해봐. 그거 고1, 2 때 해야 되는 거야. 영어의 기본 실력.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전국의 메가스터디 고1, 2 학생이나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고3 학생들이 너희들이 혹시 너희들도 영어 잘 못하지만 동생이나 사촌동생이나 학교 후배가 있어서 고1, 2 애들한테 영어에 대한 조언을 만약에 너희들이 해줄 수 있다면 기본기 닦아라. 기술이 있어도 기술 쓰려고 하지 말아라. 알았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줘야 돼.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봐봐. 야구에서 공을 휙 던지면 공이 이렇게 쫙 들어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직선으로 들어가는 걸 직구라고 그래. 직구. 그런데 칠판 보세요. 공을 요상하게 쥐어서 슉 던지면 야구에서 공이 이렇게 들어가.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커브. 알았어? 심지어는 마구 막 이래. 선생님 야구 좋아해서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 위대한 야구 선수 투수들은 늘 이걸로 승부해. 정면 승부로. 알았어? 우선 기본으로 이게 돼야 그 이후에 기술을 덧붙인단 말이야.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6월 모의평가 고1, 2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선생님의 얘기. 직구로 승부해라. 모의고사 시험날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완벽하게 해석해서 짝짝 전부 다 해석해서 문제 풀려고 노력해라. 그게 고1, 2학생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야. 현강에 있는 고3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깨닫는 게 있을 거야. 내가 1년 전이었다면 킹콩이 지금 하는 말이 너무 맞는 말이니까 진짜 하나하나 해석하는 거 노력했겠다. 늦은 거 아니야. 늦은 거 아니야. 고3이더라도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고3이더라도 지금 매일 한 시간씩이더라도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거 기본기 닦고. 고3도 마찬가지야. 알았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고1,2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미 알고 있다고. 이걸로만 되는 건 아닌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 알잖아. 알았어? 우린 당장은 이건 하지만 이거 좀 연습하라고. 그래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고1,2 직구로 승부해라. 제대로 읽어라. 오케이?